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건설안전관리자는 건설업 현장에서의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들과 함께 사업주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며 관리 감독자와 안전 담당자에게 올바른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장과 시공팀의 법에 관한 준수사항을 조언을 해주며 산업안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며 대관 업무, 즉 노동부 등에 대한 업무들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업무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다라고 국한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잔뼈가 굵어지게 된다고 하면 조금씩 나이가 들어 힘이 붙이는 일이 생기다 보니 관리 감독직으로 전향해서 관련 업무에서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산업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임 기준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공사금의 50억 원 이상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데 여기서 추가로 공사금액이 700억 원 지원이 된다거나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으로 추가될 때마다 안전관리자가 1명씩 추가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기준을 위법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과태료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3항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증언 및 교체 인면 명령 거부를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00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만 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관련학과 4년제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추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아래 추가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조건들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추천을 드리는 제도가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의 취득 조건을 15주 혹은 단 1년 반만으로 취득 조건을 만드실 수 있고 관련 학과 졸업장 또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조건을 맞추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약간의 추가 내용으로 최근 발표된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장에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잘 하지 않아서 정규직 비율이 평균 36%에 미달하였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인원수만 맞추기보다는 전문 역량을 발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